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한 걸어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승리의 확신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재 중간 내가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 접어놨는데 넘겨보세요. 중간에 접어놨는데 넘기면은 예, 27페이지에 승리의 확신이, 승리의 확신. 27페이지에 승리의 확신. 예, 접어놨는데 넘겨보면 27페이지에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승리라는 단어는요, 교재 없어요? 아까 선생님 갖다 놓는 것 같은데. 응? 없어? 어제래요? 아이고. 에, 승리는 싸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승리다. 이겼다. 이겼다는 얘기죠.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에, 싸움은 반드시 또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전쟁도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람은요 육신을 가진 자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고 또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살면은 모든 삶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서론을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유혹을 의미로 마귀가 하는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련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예,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게 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 끊임없이 계속 유혹해요. 그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예, 그러면 유혹이 올 때 이 예,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야 승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해서 마귀가 주는 걸 우리 멸망시키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하나님은 연단하게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을 주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연단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신을 견디는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시련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어 네가 잘 끝까지 견디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고민 D3 우리 생각하기 한 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믿음을 연단시켜 믿음을 받게 하시니 마귀는 견시오 죄를 짓게 설망하기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해야 하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험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에는 순종하고 있다. 예. 하나님 주는 시련 연단은요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강력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반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에 오히려 순종하고 있다. 마귀 말을 더 잘 듣고 마귀를 더 많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죄악 속에 빠져서 더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박스 안에 있는 2번 내용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 빅토리 위그는 사람은 평생 다른 싸움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왜 또 다른 싸움을 행해야 한다. 그것을 마귀와 싸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우리는 마귀와 전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는요 전쟁이 전쟁 강력한 전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지면 비참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 싸운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마귀는요. 누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따를까 하고 부지런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마귀의 말을 잘 들으면 넌 내 편이구나 하고 완전히 그에게 여러 가지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만들죠. 고미티오리 디스리 생각 석성균 성도 한번 읽어봐요. 마귀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와 마귀는 원수가 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고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 역시 빼앗긴 자녀를 되찾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와 우리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지금 자꾸 선거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해방됐거든요. 죄에서 해방됐거든요. 마귀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됐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예를 들어서 강제로 그냥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녀 딸이든 아들이든 그걸 감아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그랬죠. 현상금을 내걸고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그동안 지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냥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귀가 억울하잖아. 네? 자기의 백성을 뺏겼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막 우는 사자처럼 으글거리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약점만 있으면 파고 들어갑니다. 약점. 자,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해, 돈.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약해, 명예. 명예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 이성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흙이. 흙이가 약해. 흙이를 잘 부려. 마귀는 그걸 알고 흙이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뭐 흙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 전부 다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 밥이에요. 마귀는 그런 자를 찾아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죠. 반대죠. 흙이를 잘 부르든 흙이 안 부려야 되겠고 정욕을 쫓아 정욕에서 돌아서야 되겠고 욕심을 가냐 욕심에서 돌아서야 되겠고 미워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 마귀는요 처음에는 바라가다가 다 마귀는 멸망하고 말아요. 왜? 우리는 나와 싸우면 우리가 마귀한테 집니다. 우리 사람은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예수의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 맡기고 나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오다 뭐예요? 성경 일곱 길로 물러간다 그랬어요. 한 길로 나를 넘어뜨려 오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마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밑에 3번 봅시다. 보청글 3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영적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력을 사용하지, 싸우지만, 마귀는 영적인 눈으로 사용하여 싸웁니다. 따라서 마귀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과 개념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무장 공비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적과 싸울 땐 적이라는 게 눈에 관찰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하는 거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돌아다니,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뭐, 어디 가서, 예?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대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보여, 영적으로. 영의 세계니까 보인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인가 그저께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아까 우리 이사람이 얘기하던 영놈의 성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벌 키우는 목사님 일부러 만나러 갔어요.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자기 뭐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리고 또 뭐 집안 누가 또 스님이고 하여튼 막 그런데 대대로 집안이 되는 게 없더라. 다 염나 막 사업에 실패하고 그냥 뭐 자살에 죽고 하여튼 뭐 이런 막 형편없는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집안 전체 전도해가지고 다 복음했대. 식구를 다 4천 5천 8천까지 전도했대. 8천까지 다 전도했대. 집안에서 목사님이 뭐 여러 명 나오고 장로님이 여러 명 나오고 권사님이 여러 명 나오고 와 대단히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데요 귀신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막
교회는 막 돌아다니더니 교회 안에서도 막 자기를 막 긴 누르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 막 기도 말라 그러면 머리 끄지만 찌끄찌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예수님 밥이다. 네가 싸우니까 내가 싸운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명령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 그때부터 예수를 명령해.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뭐 희한한 뭐 귀신이 막 다양하더래요. 뭐 막 이제 이상한 귀신 막 칼을 들고 나타나는 거 뭐 그다음 뭐 다른 뭘 가지고 나타나는 것 같은 뭐 이런 뭐 그냥 목을 조개도 나타나고 별 귀신 다 있더래요. 그때부터 예수를 보러 악한 귀신을 불러 명령하고 막 기도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싹 물러가더라고. 그리고 빛이 환히 빛이더래. 빛이 하늘 생명의 빛이 쫙 미쳐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이 분이 아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참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 시골에 가난한 시골 태어나고 저 봉평의 산골짜기 태어나서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야지 우리 집안을 다 먹이 살려야지.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대. 무조건 서울로. 서울 올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해 공부를 한 거야. 다니면서 벌어서 자기 벌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 대학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늦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 되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 야, 참 책을 써도 몇 권을 쓰겠더라고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마귀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상한 존재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눈에 보이면은 싸우기가 좋잖아. 눈에 보이면 아 저놈 적이구나 하고 바로 공격을 쓰는데 안 보이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성경을 봅니다. 예배서 6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했어요. 어둠의 영, 악한 영. 이 어두운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예. 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넘겨보세요. 넘겨서. 자, 30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디스리 생각. 요건 한번 우리 김성혁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의 영. 마귀와의 역중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영적 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사람, 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전쟁에서 진 것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마귀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순종.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네. 꼭 홍사 좀 드려요. 공부하실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쓰면은 노력한 거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 집을 질 때 기초가 든든해야 홍수가 하나도 안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 말씀 하나님 말씀 기초에다가 신앙을 뼈대를 세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 그래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되고 괜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무기로 삼아요. 말씀을 두 가지 무기입니다.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하고 기도를 무기로 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거하지 이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어느 날 마귀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마귀 말 듣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니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바라보니까 뭐라고 하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 혼자만 죄를 지고 자기만 죄인이 되는데 남편을 꼬셔가지고 또 그걸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찾아 시험을 했어요. 뭘 했느냐?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 자 보세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는 우리 시험할 때 제일 약점을 보고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배고픈 걸 알고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 예수야? 그러면은 배고프지? 저 돌이 좀 떡이되게 해봐. 그럼 너 배부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 예수로 내가 믿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마귀가 물러갔어요. 오늘 예수님 그 배고픔을 알고 마귀가 틈타서 유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틈탑니다. 그 주의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어떤 이성이 하면 이성을 틈타고 욕심이 많은 욕심을 틈타고 미움이 많은 미움을 틈타고 헐기가 있으면 헐기를 틈타고 교만하면 교만을 틈타고 돈에 약한 돈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건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 석성전 성도님은 살아가면서 주로 약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자에게 약하다. 네. 그럼 가끔 여자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있어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 약점을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하면 깊이 빠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내가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 아, 마귀는 나의 약점을 통해 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자 약하니까, 여자가 처음에는 막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큰일 나에게 힘이 될 만했는데, 살살 꼬가 돈만 빼가는 사람도 있고, 예? 결국 남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게 종 많거든요. 그게 뭐냐?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자, 우리, 홍성필 성도님은 살아가면서 약한 점이 있다고, 어떤 분이 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을 경계하는 경우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다. 예. 그리고 또 마귀는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한다고. 이제. 아, 그거 보고 탁 이용해 넘어지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빠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면 내가 주의할 건 주의하고 딱 경계를 해야 돼. 우리 김성희 성도님은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 응?
노력을 하는 게 마음이 잘 안 된다. 아,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 마음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렇죠. 그걸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데도 은배처럼 거기 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다 약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가지고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참 많거든요. 명예에 약한 사람. 예? 명예에 약한 사람. 어떤 흙기를 통해 마귀가 쳤다는 거예요. 자, 김정수 사모님. 김정수 사모님 뭐에 약하다고 생각이 살아가요? 어떤 부분이 약해요? 약한 부분, 뭐에 약하냐고, 약한 부분이 뭐예요? 약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약한 건 좋은 건데. 마음이 청결하잖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손해본 거 있어요?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그럼 마음이 약하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표현을? 그거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 우리, 학원사님 어때요? 살아가면 뭐 약간 좀 있었어요? 돈 때문에. 정. 아, 정에 끌려가지고? 아니,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럼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 예, 정에 약해요. 저 사람 불쌍해.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래. 때문에 실패하고 살았는데도 그게 나이 먹어도 안 좋죠. 아, 근데 그 정 때문에 혹시나 이게 뭐에 손해본 적은 있어요? 아, 네. 마귀가 그걸 자꾸 이용한다니까. 그걸로, 그걸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든다고, 못 빠져나오게. 그렇죠.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도 이제 흙기에 살아요. 흙기가 굉장히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흙기로 죄를 막히게 만들거든요. 예. 네. 참아야 되는데 바로 확 내게 만드는 거야.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도 누가 자꾸. 나는 이제 제 성격은 한 번 나는 화를 내면 그냥 감당을 못 해요. 근데 화를 잘 안 냅니다, 저는. 한 번 나는 아니면 죽어도 아니고, 오이카리도로. 한 번 화내면 겁나게 화를 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약점이다. 예. 또 역시, 저 역시, 우리 홍 사장처럼 저도 정에 약해. 정에 약하다 보니 누가 뭐 하면 거절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거절을. 반대 이거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해. 그것 때문에 당할 때. 저도, 그러니까 보증서 줬다가도 뭐 당해본 적도 있고. 예? 아니 저는 성경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서울에서 한 가정이 속초로 이사를 왔어요. 뭘 했냐면은 그 한국 도자기 속초 대리점을 내가 왔어. 가게를 막 엄청 100평짜리 가게를 얻어가지고요. 의리하게 막 전신해놓고 개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교회를 찾다가 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고 뭐 대접도 잘 하더라고. 아, 참 좋은 교회는 왔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뭐래요. 목사님 내가 가게를 냈는데 돈이 얼마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저희 어디 돈을 대출을 받아 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걸 보증해 좀 내가 앞으로 사업을 잘하게 목사님 잘 생기고 잘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사업도 굉장히 번지게 해놨지. 괜찮잖아. 뭐 성경을 해주지 말아야 되니까 이분이 또 그렇게 강국이 부탁하는데 내가 또 거절하면 상처가 될까 싶어서 보증을 써준 거야. 그랬더니 홀랑 해먹고 날라버렸어요. 그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 후에 상당히 당한 적이. 아무튼 그런 게 참 많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약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자 4번 봅시다. 밑에 4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암흑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있고 세상으로 온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세상적이구나.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구나. 하나님께로 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네? 하나님께로 오는 건 위로고, 평안이고, 용기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고, 새 사람 만들고. 이게 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밑에 우리 D3, 그, 홍사장 교재 가졌죠? 교재 있으세요? 예.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저 D3, 마귀는 크게 세 가지, 꼭 읽어보세요. 마귀는 크게 세 가지,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 대신을 통하여 첫 사람,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무너뜨렸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하여 유혹하여 유혹했지만 실패하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까지 유혹하여 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이처럼 세 가지 선을 통하여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시험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마귀의 공급 방법을 잘 알아 대처함으로 백전적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참 많이 넘어져요. 예. 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참 결심을 다부지게 하고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네. 5번 보세요. 첫 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통용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입니다. 신이면서 또 완전히 사람입니다. 인성.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죄에서. 그럼 우리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플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네?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인류를 죄에 구원한 것은 딱 한 가지. 죄가 없다는 죄가.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하고 다 같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밑에 D3이 한번 이거는 우리 하정복 권사님 읽어보실래요?
기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마귀의 시험을 밀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백전 백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긴 것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기도로 마귀를 물리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해서 내일이면 내일 아침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문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가룟유다가 이미 돈 때문에 마귀 시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 따라갈 때는 다 베드로도 다 버리고 나는 끝까지 안 버린다는 베드로까지도 시험 들고 다 넘어진 거예요. 근데 다 넘어진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말씀 시험에 깨어 기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는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도 예수님 멀리 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뒤에 멀지 이게 따라가다가 다 넘어지고 시험 들었어요. 오늘날도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가본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우리가 가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 독생의 누 예수 멸망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칼빈은 6년 동안 설교했대. 6년 동안 설교했대. 이거 한 절 가지고. 6년 가지고 설교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위대하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베스트셀러 책이라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그다 보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10년 20년 100년 읽어도 또 읽을 또 새롭고 또 자꾸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뿐 아니라 감동을 줘요. 또 성경을 읽으면 막 감동이 와요. 깨달아지고요. 죄가 깨달아지고 사명이 깨달아지고 나란 존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뭐예요? 거울에 내 얼굴 다 내보서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된다. 주일날 일주일에 와도 예배 한 시간 두 시간 드리는 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들고 말씀 묵상하고 일하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6번 한번 보세요. 6번. 자, 6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번 시작. 욥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마귀의 공격을 받아 큰 공경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 큰 어려운 일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욥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요 사건은 뭐냐면요. 요 사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갑부자라 돈이 많은 부자였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 10남매가 생일 파티에 다 죽었어. 10남매 자녀다. 그 많은 재산 스바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 그 종들이 뭐 다 떠나가고 욥을 떠나 아무도 없어. 돕는데 욥을 돕는데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가까이 있는 아내가 욥을 찾아. 욥의 몸이 병들었거든요. 온몸이 예, 피부병을 몸은 막 썩어 부패하고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건지르니까 기아짱 긁을 깨가 자기 몸 막 긁었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가까이 사는 아내라면은 남편을 용기를 주고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오늘 요 말씀이에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이 말을 합니다. 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네?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면은 이런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 그리고 욥의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도망갔어. 욥의 아내는 아무도 없어. 욥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욥이 잘 살 때 부유할 때는 친구도 많았어요. 찾는 사람 많았어요. 아마 우리 김성혁 성도님도 인흥리에서 최고 갑부로 살았기 때문에 돈 많고 잘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돈 받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지도 몰라. 없으면은 그런 사람이 은혜를 몰라요. 그 성령 사는 분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운한 거 억울한 거 뭐 미운 거는 뭐라 그래요? 돌에도 새긴다. 돌에.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건 돌에 딱 새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야. 네가 언제 날 이랬지? 네가 나쁜 놈이야. 내가 널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러셨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물에다 숨어도 다 떠내려고 없잖아요. 물에는. 흔적도 없잖아. 사실 은혜를 돌에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두두 기억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참 내가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살 때는 나를 많이 따르지만 내가 가난하고 없고 어려움 당하면요.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너 언제 만나시고 돌아선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오늘 욥이 지금 욥이 지금 아내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자기 부인 보고 이 말을 했어요. 오늘 지금 욥기 2장 10절 말씀은 자기 그 어리석게 말하는 아내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는데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래? 야, 네가 뭔 죄를 맞아 이렇게 망했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 친구들도 와가지고 막 욥을 짓밟는 거예요. 욥을 짓밟는 거예요. 그 욥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도 뭐라고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자녀도 10남매 또 다시 채워주셨고 재산도 전에보다 갑별로 주셨고 회복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면 대로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 한 번도 못 봤지만 우리 기도원에 전에 가끔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있어요. 불나기 전에 저 춘천에서 하는데 춘천에서 기도원을 하셔요. 맹인 목사님, 맹인 목사님인데 음악을 잘합니다. 이게 뭐 악기는 악기는 얼마나 잘 들어오고 이거 키보드고 뭐 이거 드럼이고 막 하면서 찬양을 잘해요. 그 엄마 뱃속에서 맹인이 되게 태어난 거예요. 그 엄마가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이제 톱으로 자르는데 나무가 넘어지면서 엄마 이 목사님 뵀을 때 8개월 됐는데 나무가 탁 치어가지고 애가 놀래가지고 맹인이 되면서 배 안에서 그래서 맹을 태어났는데 엄마 그러더니 너 봉사가 됐는데 너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 장가갈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평생 네 혼자 살아야 되니까 네가 지금부터 뭐든지 도둑질 빼는 건 다 배워라 다 배워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냐 악기를 배웠어요. 악기를 배웠어요. 악기를 오만 악기를 다 배워가지고 어디 가냐 밤무대 나가서 다 연주하는데 맹인이 잘하니까 막 박수 치고 사람들이 막 팀을 막 주고 막 인기가 대단했다는 거야. 나이트 클럽이 가지고 하루 저녁에 몇 백만 원씩 막 벌었대요. 하루 저녁에.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어느 날 어떤 큰 시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이분이 회개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돈, 여자 이런 세상적으로 살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는데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목회를 혼자 할 수 없잖아. 사모가 있어야 되잖아. 누가 시집 오냐 이거야 맹인한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잠언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잠언 23장 6절인가 모르겠는데 재산 모든 재산은 부모로부터 올 수 있지만은 설교를 아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재산은 부모로 받을 수 있지만은 아내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아내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모감을 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GCC에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청년 여름 수련회 하는데 그 교회에 혹시 청년들이 좀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요. 청년인데요. 나는 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와도 된다고 그러더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앞에 리더자 간 리더자가 뭐 안 봉사가 보이면 안 보인다 자기 생각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래. 마음도 착하고 너무 호떡 파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딱 붙들고 내 산모가 돼주세요. 내 오른팔이 돼주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냥 붙들고 늘려가지고 나와 결혼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그래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3개월 후에 연락이 온 거야. 아 내가 목사님 손발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활동가지 뭐 이화여대 출신인데 똑똑하고요. 뭐 굉장합니다 사모님. 지금 완전히 목사님 손발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엄청 무기를. 욥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욥이 만약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망하고 끝난 거예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희망과 꿈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은 전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디스리 생각 두 가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석성인 성도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로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할지라도 인슬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 한순간에 모든 소유를 잃고 열 자녀를 잃고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하는 순간 마귀의 소화에 노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시험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았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겼어도 중구에 지면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수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각종 시험과 혼란이 닥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 입술. 우리가요, 죄를 제일 많이 지는 뭐 다른 사람 모르죠. 저는 저것도 입술로 죄를 많이 지는 거예요, 입술로. 남을 헌담하는 것도 죄지요. 흘기는 입술로 흘기는 것도 죄지요. 말하는 거, 전부 다 말도 선한 말보다가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헌담하는 말이나, 얼마나 그게 많아요. 입술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집니다. 입술로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죄를 안 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지금 당장의 환경을 보고 넘어지지 말고 미래와 꿈과 비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얼마나 이 정확한지 몰라요. 너무 정확해.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에 죄를 짓는 게 많아요. 여러분 삶 어때요?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입술로 참 죄를 지을 때가 참 많다는 걸 하나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흘기도 내고 입술로 내가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냐. 하나님 용서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청글 7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욥이 하루아침에 열 자녀와 많은 재산과 건강을 잃었는데 이를 마귀에 하나님께 허락받아 욥을 공경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즉 평소에 자신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욥같이 의인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생애를 한번 저주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고난을 안 받는데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고 생애를 저주한 적도 있어요. 밑에 우리 디스리 생각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공격으로 생각이 나타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병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으로 두려움이 엄숙히 오면은 마귀의 공격으로 알아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두려운 생각을 줄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귀가 시험할 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정말 우리가 잘 이기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생각.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내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제 저주가 나가기도 하고요. 욕설이 나가기도 하고 원망이 나가기도 나죠.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그를 수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재정, 오늘 말은 교회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교회 재정을 다 관리하는 그 정도로 신임 받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겠죠? 그럼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다 관리했어요. 그 돈 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 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썼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해, 돈에 약했어요, 돈에. 욕심이 생겼어요. 돈을 만지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마침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을 내가 돈 받고 팔아가지고 저들한테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나의 주여하고 따르던 가룟 유다가요, 배신자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군인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내가,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입 맞추면은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래요? 입을 맞추면 나비어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번지러워요? 얼마나 가정합니까? 예수님을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 우리는 자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욥기 아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시험에 들어서 너무나 망하게 하는 뜻이 아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자, D3 3번 한번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시험당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 우리가 마귀가 시험 중에 있어도 마귀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 전혀 소망 없는 상황을 처해 있을지라도 실제로도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다는 마귀가. 예, 마귀가 준다는. 자, 박스 안에 9번을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 적어봐요. 9번 시작.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 전체적으로 또한 여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말하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에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마지막 고 밑에 우리 뒷슬이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예전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친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혹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마귀의 패배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잠시 육체의 생명을 잃었어도 영원한 생명 마귀가 견딜 수가 없도록 생명자에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것입니다. 날마다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마귀의 전략. 자, 이건 한번 석성인 성령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스카 와일드가 소리가 지닌 악마성을 비유로서 설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부하들이 미디안 사막을 지나다가 우연히 선자가 되기 위해 길을 떠난 한 순례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부하들은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려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성의 쾌락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순례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정을 대장 마귀에게 보고하자 대장 마귀는 잠자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불가든 순례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은근한 목소리로 어떤 말을 속삭이게 하여 갑자기 순례자가 얼굴을 누그러뜨리며 발걸음을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순례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본 부하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부하들이 내막을 묻자 대장 마귀는 한둘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나는 수배자에게 너희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에게 주도가 되었다고 했어. 그 마귀는 계속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기쁨해 주었습니다. 나는 특이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돼. 마귀는 공격할 때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인간은 모두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동물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나중에 것이요 성경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불안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살아도 순례자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믿음이 좋은 자를 결과적으로 넘어뜨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순례자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순례자의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못 넘어뜨렸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절 그러나 너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주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다 우리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마귀 유혹을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싸움, 영적 싸움의 승리에 이기고 기도와 말씀 물리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변화의 새 사람. 요즘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임마누엘 기도원 장선천 교회가 세워진 지가 2년이 넘어 3년을 이제
세례를 넘어간 내년 되면 3주년인데 이제 네 분이 세례교인이 탄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변화됐는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강한 그런 일꾼인 것. 교회가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변화의 새 사람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데 덕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도들이 변화 안 돼. 내가 변화 안 돼서 성도의 변화가 안 되는구나. 주여 나부터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빛과 소금이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그런 기도를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장성층 교회를 섬기는 임마누엘 재단 식구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도 헤쳐나가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승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너무나 적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넘어뜨려 죄짓게 하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흙을 부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감사가 없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입술로 범죄하게 만들고 생각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아버지 얼마나 죄를 범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 마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사탄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